오늘 밤 9시 개항을이 뒤집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바짝 뒤쫓고 있는 원희룡 후보가 오늘 밤 TV토론회에서 대역전극을 펼치게 될 거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도는 이유는요, 오늘 TV토론회가 이미 어제 사전 녹화됐기 때문인데요. 이 OBS 경희TV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 당초에는 공개 형식으로 녹화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측의 갑작스런 제동으로 이 토론회가 비공개로 진행이 됐다고 하고,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바로 직전에 녹화된 계양 갑 지역의 토론회는 공개 녹화로 진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비공개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는요, 이재명 측의 이 토론회 준비가 정말 말 그대로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비공개 녹화로 진행한 덕분에 뭐 바로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뭐 그래도 오늘 밤 9시입니다. 토론회 관련 보도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 말 그대로 탈탈 털렸다는 겁니다. 두 후보 시작하자마자 저출산 문제로 토론을 벌였는데, 이재명 후보 우리나라 저출산의 이유가 한국에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청년층이 한국에 대해서 희망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못 느끼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들 아빠 찬스로 재산 막 불려주고요. 조국은 어떻습니까? 조국은 자기 자식들 의대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상장 위조하고 서류 조작하고 온갖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의 기회를 뺏었던 겁니다. 이뿐이 아니죠. 이번 총선에 출마한 야당 후보 가운데는 검사 시절에 정말 단 하루도 출근 안 하고서 억대 연봉을 받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대학생 딸을 자영업자로 속여서 11억 원 어마어마한 금액을 편법 대출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재산을 몇 배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없으니까 괜찮지 않냐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우리 청년들에게서 이 한국에 대한 희망을 뺏은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뻔뻔스럽게 자기 입으로 우리 청년들이 희망이 없어서 애를 안 낳는다 그런 소리를 합니까? 자, 오늘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어떻게 탈탈 터는지 좀 지켜봐야 할 텐데, 오늘 TV토론회에서 지켜볼 부분은 또 있습니다. 계양을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토론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님 재건축하는 아파트 이름 뭔가요? 라고 묻자 이재명 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해당 지역과 해당 아파트 이름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후보는 더군다나 해당 지역 이 계양을의 현역 국회의원 아닙니까? 어떻게 모른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하차도 문제도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 뭐 사람들과 협의해서 관련자와 협의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원희룡 후보가 아니 내가 행안부 장관인데 내가 주무 장관인데 그런 내용 협의해본 적 들어본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재명 후보는 누구랑 협의를 한 거냐 이렇게 원희룡 후보가 물으니까 굉장히 궁했나 보죠. 계양갑 후보와 얘기했다, 뭐 차관급 인사와 얘기했다 이렇게 답변을 회피한 겁니다. 그런데 원희룡 후보가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니 차관이 들었으면 장관이 나한테 보고를 했을 텐데 난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재명 후보 예전에 경기지사 후보 시절에 선거 토론 방송에서 거짓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지 않냐. 이번에도 또 거짓말하면 기소될 수 있다. 이렇게 몰아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정말 당황해서 말을 돌리면서 아 우리 다른 얘기합시다. 자꾸 캐묻냐. 아 기억 안 났는데 왜 자꾸 이렇게 물어보냐. 이런 식으로 회피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번 계양을 TV토론회는 오늘 밤 9시입니다. OBS 경인TV에서 방송됩니다. 이거 방송되고 나면 아마도 오차 범위 안에서 정말 바짝 이재명 후보를 추적하던 원희룡 후보가 완전히 역습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 여러분이 하실 일이죠. 계양을 아는 분이 있으면 열심히 전화하셔서 열심히 TV토론회 꼭 봐라! 그런 얘기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나저나 이재명 후보 그동안 이 감옥 안 가려고 국회의원이라 그 방탄조끼 열심히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그런 행태를 비판하는 비명계 의원들 모조리 이번에 공천 배제하면서 비명 횡사 공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개항을 해서 낙선하게 된다면 그동안의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데, 원희룡 후보 측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번 TV토론회가 대역전의 발판극이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계양을 주민들의 선택이겠죠. 계양을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현안도 잘 모르고 동네 이름도 모르고 아파트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으실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결혼해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자녀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바라시잖아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겠지만 그 책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밤 9시 TV토론회 잘 보시고요.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트렌드마이크의 뉴스 공감에 공감하셨으면 서울 2138에 5881번으로 전화주셔서 구독 신청을 해주십시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